같이 우리가 확률 변수에는 무슨 확률 변수와 무슨 확률 변수가 존재한다고 했고 이상한 확률과 그가 무슨 확률 변수 그래서 이상률 변수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할 때는 무엇을 작성해라? 표를 작성해라. 다시 뭐 작성해라? 표 작성해라. 그 표를 무슨 표라고 얘기하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을 무슨 함수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 됐니? 그렇다면 뭐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독립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식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 무슨 함수? 잠깐만 걔가 질량이었죠. 아,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구분은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이상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가 하나씩 탁탁탁 모아질 수 있다 그랬어. 끊어질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씩 끊어지지가 않아. 됐니? 그래서 몸무게나 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냐면 이 변수의 범위가 어떤 두각, 두등식으로 항상 표현이 됩니다. 뭐 모든 실수든 어쨌든지 간에. 됐니?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모작성이 가능했는데 표작성이 기본이었는데 얘는 표를 작성을 못해. X값이 딱딱딱 안 떨어지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얘는 표를 작성을 못한다는 건 당연히 무엇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다시 뭘 그리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렇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예를 들어서 fx라고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x축에다 모아라는 거야. 그리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이면 자연스럽게 모아시면 되고 그리시면 되고. 됐니? 그럼 이 fx라는 것의 식기는 함수식을 예를 들어 그렸을 때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됐니? 이 모양이 됐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 함수의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뭘로 표현이 될 테니까? 확률로 표현이 될 테니까. 표현이 이해하니? 그럼 확률로 표현이 된다는 건 여기에 함수 값은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에서 음수라는 건 당연히 존재해야 돼? 안 해. 즉 예를 들어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얘기한다면 이 a하고 b 사이에 있는 범위가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놈들은 확률값이 다 무슨 수가 되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이 밀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주어진 구간에서 fx는 항상 제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니? 모든 구간일 필요는 없어. 어디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두 번째. 그 주어진 구간이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이때 확률을 구할 때는 그 주어진 구간에 뭐를 이용을 하는 거냐면 이상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표 작성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넣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구간의 넓이를 구해야 돼. 됐니? 즉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두 번째 성질이 이건 좀 표현이 지랄 맞으니까 얘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P 예를 들어 X가 P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는 건 이 부분에 무고를 구하는 거라고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걔를 표현을 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인테그라 에디터 B까지 fx dx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그 얘기는 단순하게 얘를 한글로 바꿔드리면 넓이를 구해라요. 표현 이해갔지요? 다음 주어진 구간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줬으니까 A부터 B까지 줬으니까
전체 구간의 넓이는 표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표현을 안 배운 거니까 그냥 적으세요. 즉 한글로 바꾸면 전체 구간의 넓이. 즉 그 얘기는 다시 어떤 구간, 왜 A하고 B야, 여기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그 부분에 뭐 찾는 거라고 했어? 넓이 찾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전체 범위의 넓이는 확률의 전체 값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전체 범위 넓이는 확률의 전체 값은 얼마가? 1이 돼야 돼, 무조건. 표현이 같지요. 됐나요? 그래서 요 저 인테그랄 표현은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저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됐니?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표 작성이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를 해라? 그래프를 뭐 해라? 그려라. 다시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저때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 니들은 지금 여기까지 중학교 때 상대도수 분포표 그려봤지. 기억 안 나니?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래, 그거 혹시 해줘봤자. 어쨌든, 일단 그렇게 그냥 기억하고 갑시다. 방법이 없겠네요, 이건. 지금.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여기는 가시고요. 원칙적으로 이게 선택 과목이 적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 표현이 바로 들어가시긴 하셔야 되는데, 뭐, 어쨌든 미리미리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461번부터 볼게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 0부터 어디까지에서, 1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 fx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구하여라. 확률 무슨 함수가, 밀건수가 될 수 있는지 구하여라. 확인을 해라. 됐니? 그렇다면 이 461번에서 거기 나와 있는 문의 식기를 확인을 하라는 거야. 1번에서 첫 번째는 fx가 뭐라고 했을 때, 1이라 그랬을 때, 그럼 y는 얼마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얼마인 그래프를,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 0부터. 그렇지. 이거랑 상식력 쓰셔야 됩니다. 주어진 구간. 그럼 0부터 어디까지에서? 1까지에서. 됐니? 그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0부터 1까지에서 이 fx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틀려? 맞지요? 빨간 0보다 위에 있으니까. 됐니?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요. 다음, 두 번째 0부터 1까지에서 fx가 이루는 요만큼의 무엇이? 넓이가 얼마가 되니? 얘 얼마나? 1 나오지. 그럼 전체 구간 넓이가 1 돼야 돼. 되지.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는 fx는 x. 요 정도 확인해보면 fx는 x. 일단 y는 어떤 함수를 그리고? x라는 함수를 그리고, 요 정도 식기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잘라놓게 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해야 돼. 하지요? 다음, 0부터 1까지 이 함수가 그리는 부분의 넓이. 여기 넓이는 얼마 되겠니?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면 전체 구간의 넓이는 무조건 얼마를 만족해야 되는데? 1을 만족해야 되는데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말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얘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되니 이해갔니? 한번만 더. 세 번째, fx는 x 마이너스 얼마라는 함수? 2분의 1이라는 함수. 자, fx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이건 너무 쉽게도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린 다음에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0부터 어디까지니까? 1까지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 만족해야 될 건, 이 전체 구간 0부터 어디까지에서 1까지에서 이 함수 그래프는 fx가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만족하니 안 하니? 안 하지요. 그럼 얘 된다, 안 된다? 안 돼. 끝. 됐지요? 넓이랑 상관없이. 됐니? 다음.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 fx는 누가 되는데? 1-5라고 봤을 때 x 주어진 구간은 0,1이라 그럼 1-x라는 또 함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리시고요. 그럼 여기 1, 여기 1이면서 0,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니 안 하니? 하지요? 다음 두 번째, 전체 구간 전체 부분이 둘러싸인 넓이, 여기 넓이가 얼마? 2분의 1. 이것도 만족해? 그러면 안 해. 안 해. 그런 얘도 밀도 함수 불가. 됐니? 그래서 밀도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세 가지를 써주긴 하는데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밀도 함수의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둘 항상 전체 넓이 1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걔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어? 됐나요? 자, 그렇다면 462번 잠깐만 볼게요. 아, 463번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fx는 8분의 1x고 가로 열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0부터 4까지가 뭐라는 거야? 전체 구간이라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요놈의 식기는 우리가 그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 왜? 밀도 함수라고 그냥 줬으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확률을 구하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래? 0부터 3까지의 확률 구하래. 그러면 밀도 함수는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반드시 무작성을 했듯이, 표작성을 했듯이 밀도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으면 그릴 수 있는 모양이면 무조건 뭐 하셔라? 그려라. 그럼 그 얘기 463번에서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어디 fx는 8분의 1x니까 이렇게 그려주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4까지만 잘라내시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근데 확률을 구하래?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랬냐면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확률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이미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무엇을 찾아라? 넓이를 찾아라. 됐니? 그럼 x 얼마에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무엇을? 넓이 찾으니까 요러한 모양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뭐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넓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럼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뭐 나오셔야 되고? 밑변 얼마? 3. 높이, 얘는 그럼 뭐가 되겠니? 이 함수의 무슨 값? 함수값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로? 8분의 3 나오겠죠? 그럼 얘 3 나오고, 그럼 얘 넓이는 얼마로? 16분의 얼마? 구하시면 끝이겠죠. 표현이에 갔냐 안 갔냐? 됐니? 이렇게 무엇을 이용해라? 넓이 이용이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성질은 이산이랑 똑같아요. 원칙은 이거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만 이거 안 됐으니까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똑같아요. 끝.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표현 됐나요? 자, 그렇다면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464번이랑 465번을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표현 중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요노부식이 표준화 한 것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까지 배울 내용은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배우실 때 정확하게 익히시고 그 다음 정도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자,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 정규분포라는 건 얘는 확률변수 X가 연속 확률변수가 되고 주어진 이 확률변수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즉 모든 실수에서 됐니? 이때 밀도함수의 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완전 제곱인 함수를 우리는 이 확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도, 아니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저 식 안 외워도 됩니다. 이해갔니? 저 식 외우지 마. 전혀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한번 저거만 드리는 거니까 저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무시. 저거 만약에 학교에서 외우라 그래? 무시하셔도 돼요. 대학생도 안 외우는 거니까. 이해갔니? 정말로 만약에 야 시험 볼 거야 하면 그때 외워. 됐어? 그때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정규분포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즉 노멀의 가장 일반적이야. 즉 가장 일반적이란 얘기 무슨 소리냐면 이 밀도 함수 y는 fx라는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은 요런 모양을 띄어. 이런 모양을 띄는데 요 모양이 뭐나 똑같다라고 보통 보냐면 종 모양이랑 같다라고 봅니다. 종 있지요, 서양에. 뭐 아닌데? 이렇게 하나? 뭐. 어쨌든, 서양 종 있잖아. 되냐, 안 되냐? 왜냐면 걔네들은 그 워낙에 그 교회 사상에 물들어 있다 해서 종 모양, 고 모양을 띈다 그래. 그럼 왜 이게 종 모양을 띠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양은 종 모양이고요. 한 가운데 선에 대해서 좌우가 항상 대칭이야. 이해갔니? 다시 무슨 모양을 띠야? 첫 번째 종 모양을 띠는데 한 가운데 선에 대해서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야. 좌우가 대칭인데 그 한 가운데 선이 x값이 얼마냐면 m이에요. 문자 m 누구 의미한다고? 그렇지. 평균을 기준으로 항상 좌우가 대칭입니다. 무슨 대칭이냐면 정확하게는 선 대칭.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가 왜 가장 일반적이냐면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든 무언가에 대한 뭘 확인을 하든 선호도를 조사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가운데 일반적인 경향이 제일 많아.
그잖아. 성적을 내려도 항상 어디에? 평균 근처에 제일 많이 모여있고. 이해 갔냐 안 갔냐? 어떤 선호도 조사를 해? 예를 들어 카리나 예뻐?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 예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졸라 예뻐요. 막 미칠 것 같아 하는 약간 똘끼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극소수고. 카리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극소수고. 예뻐요. 다 인정. 그런 애들이 다수. 너무 못생겼어요 하는 애들 극소수.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카리나 팔이 짧거든. 저 짧은 애가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사람 성격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조사를 하든 무언가 우리가 선호도 확인을 하든 뭐 과자가 맛있어 어때 이런 걸 다 물어봤을 때는 어쨌든 저쨌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모든 사람들의 경향이 몰릴 수밖에 없게 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걸 우린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의 통계는 모든 통계는 정규분포로 시작해서 정규분포로 끝난다고 하셔도 됩니다. 지난 예전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랬냐면 도농해야 내신 시험을 보지만 나머지 다른 학교는 내신 시험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 대학 빠질 때 그냥 공부하는 거랑 간다 그랬잖아. 지금 잘해놓으시면 대학교 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대학교 때 이식 쓰잖아요. 안 써요 대학생도. 전공과목 들어가면 다 계산기 쓰지 누가 이거 안 해 이런 뻘짓은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데. 예 맞니? 어쨌든 다시 이 정규분포라는 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한 가운데 누구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반드시 어떻게 돼 있고 대칭이 돼 있고요. 얘는 무슨 모양이? 종 모양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뭐를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때 이 확률 변수의 S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 변수 X는 따릅니다. 정규분포 N. B 쓴 거 무슨 분포라 그랬니? 이항 분포. 됐냐 안 됐냐? 다시 N 쓰면 무슨 분포? 정규분포. B 쓰면 뭐? N 쓰면? 그렇지. 그 둘밖에 안 하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처음에 쓰는 게 M. 누구 의미하고? 평균. 다음 뒤에 쓰는 건 뭐냐면 시그마 제곱. 얘는 뭐 의미한다고? 분산. 됐니? 시그마가 표준 편차거든. 됐냐 안 됐냐? 그걸 뭐 하니까? 제곱하니까 뭐 분산. 됐나요? 이렇게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분산의 의미. 분산이라는 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모여있느냐? 터져있느냐. 됐냐 안 됐냐? 즉 분산이 커? 그 얘기는 분산이 크다라는 건 평균한테 많이 몰려있니?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됐어? 평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분산이 작아? 그럼 평균에서 어떻게 되니? 평균에 어떻게 돼 있어? 몰려 있어. 그 얘기는 말을 바꾸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르다라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뭐가 있는 거냐면 고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아 평평하겠네. 평평하게 골라져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그게 아니야. 비슷한 애들이 많다는 게 고르다야. 표현 이해갔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이렇게 하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모양으로써? 종 모양. 한가운데 누가 놓여있고? 평균 놓여있고.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얘보다 만약에 분산이 뭐하게 되냐면 크다면 됐니? 분산이 큰 그래프를 그리려면 동일한 평균을 갖더라도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동일한 종 모양으로. 양 끝은 다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윗대가리 종 모양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낮아져. 됐니? 안 됐니? 다시 분산이 뭐하면
크면 평균에서 뭐 해야 돼? 멀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낮아져. 그럼 상대적으로 꼬리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더 두꺼워져. 표현상으로 됐나요? 그렇다면 다시 분산이 작아? 그 얘기는 평균에 무한하는 거야. 몰려 있겠지?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요 종모양,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흰둥이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높아져. 그럼 꼬리 부분은 더 두꺼워져야 돼? 얇아져야 돼?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해 갔냐, 갔냐. 동일한 평균을 갖더라도 분산에 따라서 정규분포 모양은 저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저걸 가지고서 우리는 분산이 크다 작다라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 터링이 그래프고 얘는 뭐인 거냐면 펄갱이 그래프가 됩니다. 표현이 이해 갔니? 요것까지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요 놈의 식기 자, 봤을 때 한번 봅시다. 거기 468번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변수 누가 따르는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무엇으로 나타내시오? 기호로 나타내시오. 468번을 보시면 EX가 6. 그럼 EX라는 거 변수 X의 무슨 값? 기대값.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고? 평균. 다음 VX 변수 X의 뭐? 분산. 됐냐 됐냐? 그렇다면 468번에서 확률 변수 X가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현하게 된다면 X는 Normal Distribution의 N 쓰시고 앞에는 누구 쓴다고? 평균. 그럼 얼마 쓰면 돼? 6. 다음 뒤에 누구 쓴다고? 분산. 얼마 쓰면 돼? 4. 쓰지 마시고 2의 제곱으로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지요? 다시 뭘로 쓰라고? 2의 제곱으로 씁니다.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 안 써요? 왜? 여기 분산에 못 씌우면, 루트 씌우면 누가 나와야 돼? 표준편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갔냐?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썼다는 거,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잖아요. 이렇게 써버리시면, 표준편차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그럼 말 돼, 안 돼? 안 되겠지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기는 적으실 때 무조건 2의 제곱으로 쓰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도움이 편합니다. 됐니? 4 쓰지 마시고 뭐의 제곱으로 쓰시라고? 2의 제곱으로. 됐니? 그럼 469번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EX가 5고 VX가 9야? 그럼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확률변수 X는 따라 정규분포 몇 콤마? 5콤마 다음 누구를? 그렇지. 3의 제곱을 자. 됐니? 다음 그렇다면 470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0콤마 무엇을 따를 때 3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변수 Y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무엇이요? 답하시오. EY와 다음 무엇을 구하여라? 시그마 Y를 구하여라. 그 얘기는 지금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70번에서는 확률변수 X가 걔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분포 몇 콤마 몇을 따른다 그랬어? 10콤마 5의 제곱을? 3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지? 그 얘기는 EX가 얼마 된다는 얘기고 10, VX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3의 제곱 나온다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EY를 구하라 그랬는데 Y가 뭐가 된다 그랬니? 확률변수 Y가 뭐라고 알려줬어? EX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Y에 대한 기대값은 EX-1의 무슨 값과 기대값과 똑같을 것이고 그럼 얘는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된다? 시작! 2 곱하기 다음 EX 다음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EX가 얼마가 됐습니까? 10이었으니까 얼마로? 19 나오겠지요? 다음 VY 확률변수 Y의 분산은 당연히 EX-1의 무엇과 분산과 동일할 거고요. 그랬을 때 얘는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뭐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다음 뭐?
Vx. 얘랑 똑같겠죠? 근데 Vx가 얼마였으니까? 3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얼마라고? 36. 지금 누구의 제곱? 6의 제곱. 됐니? 그럼 고노무식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y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표현하면, 그러니까 y라는 놈은 무슨 분포? 정규분포 몇 콤마? 10콤마, 19콤마, 다음에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모아시라고 쓰시라고. 표현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오케이. 자, 일단 정돈하시고. 자, 필기하시고 471번을 지금 풀어보시고요. 필기 다 하신 다음에 471번 풀어보시고. 자, 되셨으면 471번 봅시다. 471번.
다음은 정규분포 M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 성질이하는 것은 곡선과 S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당연히 맞아 틀려? 맞지요? 전체 넓이니까. 됐니? 다음 두 번째. X는 ANA의 대칭인 곡선이다. 얘기해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X가 1일 때 최대값 갖는다. 당연히 그림 모양 보면 종모양에서 한가운데 SM이니까 최대값 가져와 가져? 가져. 다음 네 번째. 표준편차의 값이 모아일수록 작을수록.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표준편차는 누구에다 루트 씌운 거야? 분산.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작아. 누가 작다랑 똑같아? 분산 작다랑 똑같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가냐? 그러니까 표준편차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조건 뭘로 가시라고? 분산으로 가시라고. 됐니? 분산이 모아일수록 작을수록. 그럼 분산이 작다는 건 지금 이 한가운데가 기본적인 형태라면 얘보다 분산이 작아. 어떤 거야? 파랭이야? 빨갱이야? 파랭. 파랭이가 분산이 뭐한 거야? 작은 거지. 그럼 옆으로 퍼진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요? 다시 한 번 더. 그게 한글 표현, 옆으로 퍼진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가시면 5번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준편차의 값이 모아일수록 클수록. 그럼 얘는 말 바꾸면 누가 어떨수록? 분산이 어떨수록? 그렇지. 분산이 클수록. 그럼 얘는 흰둥이를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퍼랭이인 거야? 빨갱이인 거야? 분산이 커진다는 거 어떤 모양이라고? 빨갱이. 얘 같냐 안 같냐? 빨갱이가 될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맞지요? 됐니? 그래서 퍼진다라는 이 표현도 그냥 한글 표현이니까 이런 걸 익혀두시면 됩니다. 됐니? 그렇다면 이 정규분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저 함수식이 우리가 지금 당장 배우지도 않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연속 확률 변수에서 무엇을 구하려면 확률을 구하려면 이해갔니? 다시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무슨 함수가 확률 무슨 함수는 밀도 함수는 이런 모양의 식을 갖고요. 한가운데 M이고 좀 벌어진 정도가 기본 벌어진 정도가 시그마 정도가 되는 이 밀도 함수 FX의 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M의 완전 제곱을 따라가게 되는데 됐니? 그때 다시 P, A부터 X, B를 구하려고 하면 됐냐 안 됐냐? 됐니? 봐라 저거라! 정신 차려 이거! 정신 차리고 봐! 지금 이거 해야지 뒤에 공식 안 해온다! 봐라!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A부터 B까지 확률을 바로 못 구하니까 A부터 B까지 뭐 구하라 그랬어? 뭐 구해야 된다 그랬니? 그래프에서 넓이 구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결국에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이만큼의 뭐를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요놈의 시기는 결국에 이걸 이제 적분하라는 거야. 요식을 이 식을 갖다 넣어놓고 이걸 적분하라는 얘기야. 니는 접근 돼? 안 돼? 안 되고 너? 됐냐? 안 됐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접근을 하면 할 때마다 계산 방법이 다 어떻게 되면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친절하게 고등학생이니까 니네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돼? 대학생도 안 해요. 당연히 초창기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정규분포가 나왔을 때 그때는 통계학자들이 다 손계산을 했었습니다. 그건 초반인 거고 니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 그럼 표준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이 표준화라는 놈의 식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계산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건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한가운데가 M이고 벌어진 정도가 얼마가 되고 있는 어쨌든 시그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정규분포가 있을 때 얘를 평균을 0으로 옮기라는 거야. 평균을 얼마로 옮겨버리라고? 0으로. 됐니? 다음 표준편차 시그마를 1로
옮기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이 함수 그래프의 한가운데 m인놈을 얼마로 옮겨? 0으로. 즉 x줄을 얼마큼?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시켜. 다음, 여기가 벌어져 있는 정도가 시그마 정도라면 걔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얘를 축소시키든 늘리든 그냥 바꾸란 얘기야. 표현 이해갔죠? 그 과정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표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수식상으로 얘기하면, 수식상으로 얘기하면 표준화 변수를 우리는 이때는 이 Z를 표준화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을 졸라 지랄 맞지만 이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외우지 마이. 우리 이거 안 해올 거야. 학교에서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아니 우리 안 해워. 이해갔니? 다시 M을 얼마로 바꿀 거라고? 0으로. 그러니까 X에서 얼마를? M을 빼? M만큼 빼버려. 다음 얘가 벌어져 있는 정도가 시그마니까 얘를 얼마로 바꿀 거야? 1로 바꾸려고. 벌어진 정도를 1로 축소시키려면 시그마를 뭐 해주면 돼? 나눠버리면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요 과정을 이용을 해. 그럼 과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때 이 표준화시키게 된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동일한 종 모양을 갖게 됐니? 한 가운데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됐어? 다음 요 벌어진 정도가 얼마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1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동일하게 여기서 얘를 표준화시켜서 움직이면 어떤 넓이가 될 것이고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알파하고 베타라고 바뀌게 된다면 이 값을 미리 다 구해놨습니다. 친절하게. 정확하지 않지만 소수 넷째 자리까지만 구해놨다고. 미리. 이해갔니? 다 구해놓고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값을 보는 연습만 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 값을 보는 연습이 여러분들 교재의 맨 뒤로에는 답안지가 있으니까 답안지 바로 앞으로 가시면 답안지 바로 앞에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모양 나와있니? 다 봤어? 자, 요게 이미 다 저 넓이를 구해놓은 거고요. 자, 봅시다. 자, 맨 왼쪽에 위에 보면은 소문자 Z 모일 겁니다. 됐어? Z 아래쪽으로는 0.0, 0.1, 0.2, 0.3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있냐면, 어, 이거 3.3? 얼마 안 나왔네? 3.3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요. 어쨌든 됐니? 이건 굳이 우리가 이 표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줄 거니까. 다시 왼쪽에 3.3까지 나와 있어. 다 보여? 다음 Z문자 다시 가시고요. Z문자 가면 오른쪽에는 0.00, 0.01, 0.02, 0.03에서 0.09까지 소수 두 번째 자리 숫자가 나와 있지요.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고등부 식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보세요. 왼쪽에 1.1을 찾아. 왼쪽에 얼마를 찾아? 1.1 찾아. 위쪽에 0.05 찾아. 찾았니? 걔네들이 만나는 지점 연결해. 숫자 뭐라고 나왔어? 0.3749라고 나와있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는 이해 갔니? 자 다시 왼쪽에 여기 필기했으니까 이건 지웁니다. 자 왼쪽에 얼마 찾으라고? 왼쪽에 얼마 찾으라고? 1.1 찾아. 다음 위에 얼마 찾아? 0.05 찾아서 여기 찾는 게 0. 얼마 나온다고? 3 5 7 37 4 9 됐지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표에서 주고 다 우리는 문제에서 줄 거니까 너네 외우는 게 아니야. 표가 한 번만 보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거기 표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보여?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요런 모양이 있지요?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나와있고 여기 돼있고 P 0 라지 Z 소문자 Z
택치.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자,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봐라! 봐라!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보세요. 표준 정규분포, 즉 원래 정규분포상에서는 인활비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 20을 갖다 드니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슨 과정?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한가운데로 얼마로? 0으로. 벌어진 점들로 얼마로? 1로 축소시킨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는 뭐를 구하시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 넓이를 지금 표에 다 어떻게 됐다고? 알려줬다고. 됐니? 즉 그 얘기 다시 얘를 표준화를 시켜 Z로 돌리게 된다면 한가운데가 얼마가 돼 있고 0이 돼 있고 벌어진 정도가 얼마인 1이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0.3739라는 건 얘네 둘이 만나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지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어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지 두 숫자를 합쳐 그럼 1.1 얼마가 되는 거니 5 이해 갔어? 1.15라는 지점을 찍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랬을 때 요 놈의 식기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 봐. 이게 얼마라는 거냐면 1.15라는 거야 즉 0에서부터 1.15까지 딱 잘랐을 때 이만큼의 무엇이 넓이가 얼마로 표현되라고 0. 얼마 3749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즉 그 얘기는 표현을 바꾸면 P 확률이라는 겁니다 Z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 어디까지 15까지 확률 표현이에 갔다가 그 넓이를 표에다가 싹 다 뭐 했다고? 찾아줬다고 원래 된 표에는 4.99까지 나와있는데 뭐 3.몇까지 나와도 어차피 이 표는 안 봐도 돼요 안 해도 된다 문제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됐니?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가셔야 될 건 이건 거야 반대편 여기는 확률 Z가 1.1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이만큼의 뭐 구해야 돼?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넓이는 얼마 나오겠니? 0. 얼마에서? 5에서 누구를? 0. 얼마를? 3745 뭐하면 돼? 빼면 돼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한 번 더 이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15에서부터 Z가 0까지 왔네요 얘는 그럼 얼마? 0.3749 왜? 좌우가 뭐가 되니까? 대칭이니까 표현 됐니? 됐나요? 좌우 대칭이니까 다시 그렇다면은 1.15까지 확률은 이건 얼마 나오겠니? 누구를 몇 배? 0.3749를 몇 배? 두 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나머지 확률들을 전부 다 찾으시라는 겁니다. 주어진 표를 갖고 찾는 거고요. 그때 저 Z값을 찾는 건 우리는 실제 이거 써먹을 건데 이건 교과서에서만 써먹고 이때 대문자 Z를 표준화 변수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뿐인 겁니다. 확률 변수를 뭘로 표준화시킨 변수야. 표준화시킨 확률 변수, 표준 확률 변수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한데 그냥 뭐 표현하면 돼요. Z만 쓰시면 돼요. 별 의미 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 기호를 쓰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거 외우라고 하긴 할 거거든 근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걸로 안 하고 이제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됐나요? 오케이 빌리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 숙제는 79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78쪽, 79쪽 9페이지만 해오시고요. 기본적인 정규부포니까 다음, 그 다음 시간대 나머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표현 됐지요? 다시 몇 페이지 하고 몇 페이지 해오시라고? 70. 78과 70 몇 쪽? 9쪽. 필기 다 하셨으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공식 시험 보겠습니다. 문제 피시고. 걱정하지만 최대한 칼같이 봐서 일단 한 명은 확보야. 아니 왜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나? 그런데 손가락 이렇게 맞고 누구라고 소야? 어쨌든 저번에 시험도 주셨다. 아니 그건 왜 자꾸 저번 거 저번에는 줬으면 이번도 줘야 되니? 저번에도 줬으면 이번에도 줘야 돼? 아니지. 어 됐어? 20분에 충분한 거야. 자 갑시다. 우리 126페이지 문제풀이 했었고요. 맞아? 127페이지도 문제풀이 했지요? 128페이지 문제풀이 해야 되는 거 있니? 네. 128페이지? 오케이. 128쪽 질문? 700. 9번 또? 13번. 13번 또? 없니? 자, 709번, 713번 두 가지 가겠습니다. 709번 먼저요. fx라는 이러한 몇 차함수가? 3차함수가 x가 a보다 모한 범위에서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임의의 두 실수, 말 바꾸면 모든 뭐 두 실수 됐냐 됐냐? 그랬을 때 x1이 x2와 같지 않으면 fx1이 fx2와 같지 않다. 이거 무슨 함수? 그렇지.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그래프가 항상 모아든가 증가하든가 또는 그렇지. 감소만 해야 되는. 즉,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이 fx가 뭐가 항상 뭐하거나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하게 되는 a의 무슨 값을 찾아라? 최소 값을 찾아라. 됐니? 최대 최소라. 얘기 나오면 최대 최소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fx가 증가만 하든가 감소해야 되니까 증가만 더 확인하려면 fx를 봐야 돼? f의 도함수를 봐야 돼? 도함수. f의 도함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의 도함수를 확인하게 되면 얘를 미분한 도함수식을 찾아야겠지요? 그럼 709번에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몇 x 10x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10x가 아니라 소리 몇 x 5x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이 도함수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도함수에서는 우리는 뭐 확인해야 된다 그랬니? 증가 감소가 아니라 뭐 봐야 된다고? 구호 봐야 된다고. 그럼 이 놈의 식기를 그대로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얼마나? 2와 다음 x 마이너스 얼마? 3으로 인수분해 될 것이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개의 점, 2하고 얼마에서? 3에서. 됐니? 그러면 연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요 식기를 먼저 가장 기본은 둘 다 우리가 지금 연습했으니까 원함수까지 보시는 게 속 편해요. x 얼마와 2와 x 얼마까지 3까지 이렇게 보세요.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A보다 어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두 실수라 그랬으니까 모든 X에서 그래프가 항상 뭐 해야 돼? 증가만 하든가 뭐 해야 돼? 감소만 해야 돼. 그럼 X가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어느 쪽 봐야 된다라는 거야? 오른쪽 봐야 되거든.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니? 아니죠. 또는 감소만 하니? 아니죠. 감소하다 뭐해? 증가. 정확하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A가 여기 써도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A는 어디에? 여기 써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3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걸 도함수상에서 확인을 하면 여기가 X가 A인 점이라면 A보다 오른쪽을 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의 부호가 무슨 수에서?
양수에서 무슨 수로? 음수로. 다시 무슨 수?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A보다 오른쪽에서 FX는 뭐에서? 증가해서 뭘로? 감소하다. 다시 뭐? 증가하니까 되니 안 되니? 안 되지요. 다시 여기에 X가 또 뭐 있다라고 하면? A 있다라고 하면 A보다 어느 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그럼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1대1 함수 나왔나? 안 나왔니? 그래서 동일하게 둘 중에 하나에서 판단하시는 것을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다음 713번 다시 한 번 더. 5라고? A가 5. 왜 5야? 왜 A가 5야? A 3인데? 인수분해 틀렸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정답 3입니다. 이건 문제 5예요. 정답 3입니다. 3. 맞은 사람 있니? 맞은 사람 있어? 됐죠? 이건 뭐 문제가 문제 잘못 나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 다음 713번 식 중간에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우린 항상 무엇을? 절대값 들어갔을 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식 전체에 뭐가 들어갔을 때와 절대값이라. 식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하시나? X축보다 어디 있는 놈? 아래 있는 놈을 뭐한다? 뒤집어 올린다. 하지만 식 전체 절대값이 아닌 중간중간에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 절대값을 뭐해라? 풀어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민찬아 풀면 FX는 몇 가지로 쪼개지겠니? 두 가지. 두 가지. 불라 FX는?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르시면 X상승 6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32 플러스 4 마이너스 32 다음에 플러스 3 다음 X가 2A보다 뭐할 때? 자를 때는 진짜 X상승 문제를 풀든 못 풀든 항상 이거 먼저 됐니? 여기까지 혼자 할 줄 아셔야 돼. 항상 매년 고3 들어가가지고 모의고사 수업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먼저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표현 이해 갔지요? 여기서부터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모아도록 하는 증가하도록 하는 A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함수 fx는 함수식이 몇 개가 적용이 되는데? 두 개야? 그러면 이렇게 함수식 쪼개지면 무조건 뭐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 그렇지. 무조건 범위 신경 쓰라 그랬지. 함수식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안 봐도 돼. 됐니? 안 봐도 눈에 내가 다 안 봐도 돼 해도 눈에 본다니까 무조건. 안 봐도 돼. 무조건 범위만 신경 쓰시라고. 그럼 이 fx가 증가함수니까 그 증가하게 되는 여기와 여기에 대한 a에 대한 범위만 잡아내면 되니까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함수 그래프를 예를 들어 1번이라고 치면 이 1번 그래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네. 표현 이해 갔냐 갔냐. 그럼 1번 그래프 확인하게 되면 그 새끼는 시작 어떻게 표현되니? 얘 무슨 함수 구해야 돼? 1번에. 그렇지. 도함수 구하게 되면 몇 x 제곱? 3x 제곱 플러스 몇 x? 12x 플러스 얼마? 15 나오고 누구 빼서 묶을 수 있으니까? 3 빼서 묶을 수 있으니까 다음 x 제곱 플러스 몇 x? 4x 플러스 얼마? 5. 됐니? 근데 쳐다보니까 2차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2차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 제곱식 가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가게 되라? 판별식부터 가게 되라. 판별식이 양수음수? 음수. 그럼 이건 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뭐보다? 0보다 무조건 뭐하니? 크지? 됐냐 안 됐냐? 아랫볼록인 2차 함수가 근이 없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니까. 괜히 갔냐 안 갔냐? 그 얘기는 1번 그래프는 어쨌든 X2A랑 상관없이
1번의 도함수가 무조건 뭐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1번 그래프는 계속 뭐하고 있어? 항상 뭐하고 있니? 증가만 하고 있죠. 근데 1번의 적용이 어디에서? E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EA 오른쪽에서 FX는 무조건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다음 밑에 있는 요 등식기를 우리가 2번식이라고 한다면 2번의 무슨 함수? 도함수. 됐니? 근데 이거 서술하실 때 1번, 2번 하지 마시고 F1X, F2X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1번식, 2번식이라고는 솔직히 보진 않아요. 됐니? 이건 촌수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드린 거지 F1X, F2X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얼마? 15 나오고 3 빼서 묶으면 x 제곱 다음 플러스 몇 x? 4x 마이너스 얼마? 5. 이때는 인수분해 돼야 한대. 돼. 그럼 인수분해 되니까 여러분 3배에 x 플러스 5하고 다음에 얼마로? x 마이너스 얼마? 1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근데 얘가 무슨 볼록이에? 아래 볼록이에. 누구하고 누구니까? 마이너스 5하고 얼마요? 1이요. 됐니? 그럼 2번식은 EA보다 어느 쪽에서? 왼쪽만 우리가 확인을 하다는 거고. 됐니? 그러니까 크다 작다로 두 등식을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 X에서는 어느 쪽 어느 쪽? 오른쪽 왼쪽. Y에서는 어디 쪽 어디 쪽? 위쪽 아래쪽 계속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EA보다 왼쪽 부분에서 함수 FX가 무조건 뭐만 하면 되겠니? 증가만 하면 되겠지. 그럼 그 2번식의 도함수가 EA보다 왼쪽 부분에서 반드시 무슨 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양수 나와야 될 거야. EA보다 엄쪽? 왼쪽. 그러니까 제발 부등호로 이거 구분하시라고. 그럼 EA는 누구보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누구보다? 5보다 어때야 되니?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A의 무슨 값이 최 대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됐니? 다음. 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건 710번 보겠습니다. 710번 쪼매놨게 세워볼게요. 기존의 인원들은 어느 정도 이걸 해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 GT 그래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무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GT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됐니? 자 그럼 봅시다. 함수 fx가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데 실수 무엇에 대하여? t에 대해서 x가 t보다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됐니? 이 fx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뭐가 되도록 하는? ft가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무엇에? a의 무엇을 구하여라? 개수를 구하여라. 됐어? 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이 gt의 개념. 710번에서 gt 개념. 일단 지금 문제 보시게 된다면 x가 뭐보다 x가 어떤 범위에서 t보다 작거나 같아. 즉 t보다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때 누구의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 gt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gt라는 함수니까 이 gt라는 함수의 변수는 누구니? 그렇지. 변수가 t지. 그럼 변수는 항상 뭐 한다? 그렇지. 변수는 항상 뭐 한다? 증가. 변수가 t 나오고 얘는 항상 뭐 해? 증가. 됐지요? 그거를 먼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변수는 항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힘들 테니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그 모양으로 갈까? 이런 모양의 y는 fx 그래프가 있어. 됐니? 요 모양의 y는 fx 그래프가 있는데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서 fx의 무슨 값을 찾으래? 최소값을 찾으래.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때 변수 누구니까? T니까 T를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움직이는 거야. 다시 T를 무슨 방향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증가. T를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움직이라는 건 T를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T는 어느 쪽에서? 제일 작은 쪽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막 잡아도 되기는 해야 잡으면서 의미만 뽑아내도 되는데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천천히 우리가 기본기를 잡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변수 먼저 판단하시고 변수의 성향이 항상 뭐만 하니까 증가만 하니까 제일 작은 쪽에서 그 변수로 움직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X가 예를 들어 이렇게 X가 T가 있다라고 하면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너무 쉽게 해서 봅시다. X가 T보다 어느 쪽? 작은 쪽인 거지. 근데 FX의 무슨 값? 최속값. 됐어 안 됐어? 그럼 FX의 무슨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최소값이네. 맞아 틀려? 그럼 좀 더 왼쪽에 있을 때는 이게 최소값이겠지. T라는 게 좀 더 왼쪽에 있을 때는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실제 T를 여기서부터 움직여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래프 GT 그래프는 뭐가? 이거 그대로 따라오고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지요? 됐나요? 한번 더 갑니다. 그러면 연어를 쉽게 해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여기에 X는 T라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면 됐니? X가 T보다 모한 쪽에서? 모한 쪽에서? 작은 쪽에서? 됐어? 그랬을 때 누구의? FX의 무슨 값? 최소값이 뭐가 된다? GT가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다시 T가 여기 있다는 건 어쨌든 T보다 왼쪽 부분을 봐야 되는데 T가 여기 있을 때 GT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오고 있을 거거든. 쭉 따라오고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따라와.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을 때는 최소값 요거 찍었을 거야. 표현 이해 갔어? 근데 T가 얘보다 조금 더 여기로 가면 이 값이 최소값이 되니 T일 때 값이? 아니지요. 최소값은 누구야? 이 값이지. 맞아 틀려. 극소일 때. 그러면 요때는 극소값 최소값을 얘에 따라가야 되니까 GT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여기가 X가 T라고 한다면 됐니? T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GT 그래프는 계속해서 따라오겠지. 됐어? 여기 극소를 찍었어? 그 다음 T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GT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잖아. T가 여기 왔어도 최소값은 누구야? 요놈의 식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GT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GT 그래프는 T를 계속 증가시키게 된다면 이 모양이. 즉 처음부터 T를 쭉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는 게 Y는 무슨 함수가? GT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제 끝났지. 이때는 FT하고 GT라는 이 FM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같아달라. 달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GT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가 서로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됐냐 안 됐냐? 그러려면 이 F라는 함수가 뭐 해야 되니? 항상 단 소만 해야겠지. 표현 이해 갔어 갔어? 됐어? 그래서 fx가 항상 감소한다는 거 이거 모양에서 문제에서 이걸 뽑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gt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뒷부분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사람하고 다음 재시험자 하나 둘 셋 네 명은 재시험자 네 명은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재시험 볼 테니까 알겠어? 오케이 다음 우리가 그 다음에 129페이지도 숙제였죠? 29페이지 질문 716번 자 함수 fx에 대하여 위의 점 t, f,t에서의 무슨 선의 접선의 무슨 절편을? y절편을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접선의 y절편이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g
T에 대한 식. 그럼 먼저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거 무슨 점부터? 접 점부터. 접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그랬어? T콤마 FT. 그럼 접점이 T콤마 FT가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면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FT라고 합시다. T콤마 FT.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고 F'는 뭘로? T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T에 가열고 X-T에 플러스 다음에 뭘로? FT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놈의식기에 무슨 절편? Y절편. 그럼 Y절편이니까 누구 대신에 문자? X 대신에 얼마? 0. 그럼 X 대신에 0을 갖다 넣게 된다면 G7라는 이 Y절편은 0 갖다 넣으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F'T에다가 플러스 뭘로? FT로 표현이 되겠죠? 됐니? 그랬을 때 이 GT가 구간 어디에서 뭐 할 때? 0,4에서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럼 구간 나오면 무조건 무등식으로 바꿔라. 부등식으로 바꿔라. 그럼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 4보다 작아. 문자 누가? 그렇지, T가. 됐어? 그럼 여기에서 뭐 한다 그랬으니까 즉 가한다 그랬으니까 증가하려고 증가한다는 건 이 GT라는 함수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얘 무슨 함수를? 도함수 봐야 되겠지. 그럼 얘 도함수는 당연히 문자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미분 들어가야 되니? 곱미분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곱미분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그 다음 붙은 상황에서 얘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F 플라이 T 나올 거고요. 됐니? 다음 플러스 얘 T 곱하기 다음 요식을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돼. 됐지요? 플러스 그 다음에 뭘로? F 플라이 뭘로? T.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이너스 붙으니까 둘이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그럼 여동식에는 마이너스 T 곱하기 F 투플라이 T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요 식은 이제 찾아야겠지요? 이 식을 찾게 된다면 FX라는 놈의 식기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FX는 함수식이 뭐라고 줬으니까 X 몇 승? 3승. 다음에 플러스 2AX 제곱 마이너스 몇 X? AX. 그럼 F 뭐는? 플라인 X는? 3X제곱에 플러스 몇 AX? 4AX 마이너스 얼마? A. 근데 얘는 미분 한 번 더 뭐 한 거라고? 한 거. 그럼 미분 한 번 더 하면? 6X 플러스 몇 A? 4A. 그럼 여기 대신에 뭐 갖다 넣으면 돼? T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명암시키는 마이너스 T 곱하기 여기 T 갖다 넣으니까 6 T 플러스 몇 A? 4A.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결국에 G의 도함수의 식이 문자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 표현이 될 것이면서 얘가 무슨 볼록? 위로 볼록. 됐어 안 됐어? 위로 볼록이야. 그니 T는 얼마하고? 0하고 T는 얼마가? 마이너스 6분의 몇 A? 4A. 뭐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몇 A? 2A. 됐니? 근데 이 값이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린 알아볼라? 몰라. 그러면 확인해보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여기 있을 것이고 다음 0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그래프겠지. 됐니?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T의 범위가 어디에서하고 어디 사이에서? 4 사이에서 얘가 뭐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증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도함수는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럼 0부터 4까지 양수 나와야 된다고. 만약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안 나올 테니까 결국에 이 G'T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될 거고요.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 됐니? 그럼 증가해야 된다는 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제로부터 4까지. 제로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4라는 지점이 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될 거 같아. 그 얘기는 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4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얘 흰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크거나 같아야겠지요? 그럼 문제 풀면 누구 값이 A의 범위 나오겠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129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30쪽이요? 719번의 디귿. 719번의 디귿이요. 자, 함수의 fx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니는 기본적으로 뭐 돼 있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열린 구간 A,B에서 fx가 무슨 함수가 아닌? 상수함수가 아닌 무슨 함수일 때? 다함수일 때.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다함수니까 다함수라면 모든 실수에서 뭐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면 그 다음 뭐? 연 속 나와야 되겠지. 빠져들려. 거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이때 함수의 fx가 뭐할? 증가할 필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똑같은 조건. 그럼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죠? 됐냐 안 됐냐? 됐니? 응. 상수함수 아니라고 좀 다 섞어놨잖아. 오케이? 설마 상수함수 그거 안 보고 그냥 문제 풀었구나? 나 없으시면 30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31페이지 31페이지면 두 숙제 아니었니?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푸실 때, 뭐를 이용을 하시는 거냐면, 개역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하니?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725번부터요. 함수의 a, fx의 무슨 값이? 극대 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상수 뭐의 값을 구하여라?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얘의 극대극소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당연히 뭘 그려야 되니?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몇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럼 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니까 요 놈의 식기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요 놈의 식기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뭐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 그려야 될 거거든. 자, 미분해서 극대극소 빨리 찾아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지요? 미분하면 얘는 이차함수 나올 거고요. 도함수는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얼마 나오니? 3분의 5 나오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된다면 도함수는 부호판단을 했으니까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계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가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 표현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얘의 무슨 값이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극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극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갖는 게 극대값이겠니? 마이너스 1일 때겠지. 그래서 x에 얼마를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으면 됐니? 그러면 그때 a가 얼마? 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몇 가지 이해 갔어? 이게 일단 가장 기초고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야. 물론 무조건 기본기를 벗어난 형태만 간다? 그건 아닌 겁니다. 식을 보시고 좀 더 빨리 가시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공식 시험을 보면서 얘에서 함수식을 자꾸 적으라고 얘기했다는 건 거기 나와 있는 이 fx라는 함수가 지금 x 플러스 1에 완전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나와 있어? a라고 나와 있지. 됐니? 그러면 봐라, 적용하는 거. 이 함수는 y는 x 더하기 1에 완전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b에 상수 뭐만 붙었으니까? 플러스 a만 붙었으니까 이런 식기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a만큼 뭐 시킨 거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됐니? 그랬을 때 이 함수 그래프를 우리는 보자마자 바로 뭐 하셔야 돼? 그리시라고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거든. 자, 얘는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야. 3차의 계수가 얼마야? 계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럼 3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시작이, 처음 시작이 증가부터 하니 감소부터 하니? 증가부터 하죠. 근데 요런 식기만 쳐다보게 되면 얘가 얼마? x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근이고요. 다음 또 x 얼마에서? 3에서 근입니다. 근데 고놈 식기가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근을 가지니까? 중근을 가지니까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처음 시작 증가하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이게 y는 누가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됐니? 됐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됐냐? 얘를 y축으로 그대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a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인 거야. 이 fx라는 놈의 식기는 요놈의 식기가 그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다음 요놈이 y는 얼마와 만나는 지점이 a와 만나는 지점이 얼마가 되게 하는 x는 얼마가 되게 하는 3이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가 굳이 미분이란 과정을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극대 물어보면서 극대야 물어봤으니까 이거 그냥 찾으면 되는데 이게 극대가 아니라 만약 극소를 물어보면 극소인 x값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우리가 배울 접하는 지점에서부터는 몇 대 몇? 그렇지. 2대 1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2대 1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4만큼 떨어져 있잖아. 이 4만큼 떨어져 있는 건 몇 등분하라는 거야? 3등분하라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몇이 되는데?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얼마에서? 3에서 얼마를? 3분의 4를 뭐해버리면?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x가 얼마인 지점이 나와? 3분의 5 나오겠죠. 확인하시면 나오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함수식을 딱 보시고 아 이 새끼 빨리 그릴 수 있겠네 하시는 분은 빨리 그려놓고 끝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못 그리는 식은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726번을 보시면 자 726번을 보시면 먼저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빨리 판단하시는 겁니다. 726번을 쳐다보시게 되면 3차항 계수 있고요. 다음 2차항 계수도 있지요? 1차항 계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건 빨리 못 그려. 미분해야 돼 그냥. 대현이 형님?
다시 한번 더. 728번 보면 3차 함계수 있지? 2차 함계수 있어 없어? 있지? 다음 1차 함계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것도 빨리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하지만 730번을 봐. 3차 함계수 있어 없어? 있어요. 2차 함계수 있어 없어? 있어요. 1차 함계수 있니 없니? 없지. 이건 빨리 그릴 수 있어. 어떻게 빨리 그릴 수 있느냐? 거기 나와 있는 3차와 2차 함계수를 쳐다보니까 누구 빼서 묶을 수 있니? 몇 x제곱을? 그렇지. 그럼 fx는 2x제곱을 빼서 묶으면 x 마이너스 얼마에? 3에 플러스 얼마? a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x 얼마인 지점? 3인 지점. 어느 모와 만나는? 선과 만나는 지점. 계수 양수니까 증가부터 할 것이고. 됐니? x 0하고 3이니까 당연히 누가? 여기가 얼마로? 0. 다음 요놈의 식기가 y는 누구하고 만나게 되는? a하고 만나게 되는 요놈의 식기가 얼마? 3. 됐니? 그러면 극소는 2분 안에도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와. 몇 대 몇? 네. 그럼 여기 x 얼마? 그럼 지금 내셔야지. 됐냐 안 됐냐? 공식을 외워놓고 빨리 우리가 공부하자는 건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하시려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계약을 놓고 보면 제일 속편하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니? 다음. 그 다음에 일단 여기 필요한 친구 먼저 정돈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필기.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오른쪽으로 가셔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734번은 바로 개연고고 우린 빠른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니 없니? 그렇지, 없어요. 됐냐 안 됐냐? 몇 가지 이해갔니? 한 번만 더. 733번은 빠른 개연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있지요. 누구 빼서 묶으면? 그렇지. 항목을 빨리 판단하시라고. 3차부터.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732번을 보시면, 자 얘는 3차항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요. 2차항 있어 없어? 없습니다. 1차항 있지요. 상수항 우리 일단 신경 안 쓰는 거야. 됐니?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돼가지고 여유가 되면은 그때 해드리겠지만 지금 3차항과 몇 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차수를 보니까 1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원점 대칭입니다. 됐어? 다시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그런데 자, 그 얘기는 다시 거기 나와 있는 몇 번을 보시냐면 거기 나와 있는 732번의 함수식을 다시 보여드리는 걸 보면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2x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지금 쳐다보니까 몇 차항과 몇 차항이 없어? 3차항과 3차항과 1차항만 있고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지요? 됐니? 그럼 여놈의 식기는 어떤 함수를 먼저 보는 거냐면 y는 2x3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요 함수를 먼저 보라는 거야. 얘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마큼? 플러스 알파만큼 A만큼 뭐 시키는 거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됐니? 근데 요놈을 시키다
3차항과 몇차항으로만 1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홀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원점 대칭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시간 여유되는 대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됐어? 요 놈은 다시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 다시 한 번만 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대칭이다? 그렇지. 그 점을 무슨 점? 변곡점. 근데 저게 저 요 함수는 3차 함수니까 그럼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걷다 좀 더 편한 건 누구를 빼서 묶으면? dx 빼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얘 빼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나? 3 나오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여러분씩에는 근위 해결이 될 거거라.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누구와? 0과 다음에 얼마? 루트 3과 다음에 얼마? 이 간격과 이 간격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야. 그래 됐냐 안 됐냐? 근데 걔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건? a만큼 못 시켰다는 건? 평행이동 시켰다는 건? 표현이 해가니 얘를 그대로 y축으로 얼만큼? a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y축으로 a만큼 움직이니까 이 fx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될 거냐면 동일한 모양의 여기가 y는 누가 될 것이고 a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0.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루트 3.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네, 근데 요 놈의 식에서 극대극소를 구하래? 근데 얘가 그렇다면 이 함수는 0, 얼마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뭐 될 거야? 대칭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 같냐 안 같냐?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바로 익히시는 게 좋은 겁니다. 표현 됐나요? 다음 요 놈의 식이가 저 0, a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공식 외우라고 했죠. 몇 대 몇? 1대 루트 3. 그러니까 이때 여기 길이 루트 3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1이라면 그럼 여기 x 얼마인지죠? 1인치죠. 여기 x 얼마인지죠? 마이너스 1인치죠. 바로 끝내시라고. 미분하지 마시고. 표현이 예, 같지요. 됐니? 그러니까 공식 빨리 외우시라고. 이게 빨라야 돼. 느려가지고 어차피 우리 내신 시험에서 못 써먹어. 그러니까 빠르셔야 됩니다. 예, 같지요.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게 연습 잘 하시고요. 다음 남겨셔가지고. 자, 유형 7번만 잠깐 보시면 기본기 잡는 것만 먼저 가겠습니다. 유형 7번. 자, 유형 7번 보시게 된다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하여라? 극대값과 극소값에 뭘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fx 그래프지. 근데 x가 얼마일 때 극대값을 갖니? 마이너스 2일 때. x가 얼마일 때 극소값을 갖니? 1일 때. 그러면 얘 극대하고 극소를 찾으려면 결국에 누구하고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A하고 B를 뭐 하셔야 돼? 찾아야 돼. 맞아 틀려? 그럼 A하고 B를 찾아야 되니까 이때는 요놈의 식기를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 얘기는 얘의 무슨 함수? 도함수를 구하면 됐니? F 플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누구하고 누구라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얼마?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놈을 이용하면 a하고 b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요? 됐니? 그런 다음에 각각의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x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이용해서 a하고 b 찾는 것과 같이 이해 갔니? 극대와 극소도 당연히 뭐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될 테니까? 대칭이 될 테니까 그 얘기는 다시 봐요. 얘가 몇 콤마 몇 대칭이었어? 0 콤마 A 대칭이었지. 됐냐 안 됐냐? 요놈의 식기가 0 콤마 0 대칭인 거고 걔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0 콤마 A 대칭이 될 거라고.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 둘 y값의 무슨 점이? 중점이 A겠네. 그 얘긴 얘네 둘 y값의 합은 요 새끼를 어떻게 주면 돼? 두 배 하면 될 거 아니야. 괜히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되는 이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하고 1의 무슨 점? 중점. 맞아 틀려? 그럼 f 얼마를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은 다음에 몇 배 해줘도 돼? 두 배 하셔서 그때 곱수합은 끝내시는 게 훨씬 편해요. 표현 이해 갔지요? 그 둘을 굳이 구하지 마시고. 표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성질들을 계속해서 뭐해라? 써먹으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니? 개형을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내용 봐가면서 물론 안 되는 건 항상 뭐 하셔가지고 미분을 하셔서 구하는 건 당연히 기초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근데 그게 안 되실 때는 반드시 뭐 하시라고? 확인하시라고. 됐니? 다음 넘기셔가지고 753번이요. 자, 753번. 함수 fs가 무슨 값을 갖기 위한? 급값을 갖기 위한 양의 정수 누구의? a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가 급값을 갖는다는 건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을 가져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개념은 단순한 세 가지죠. 요런 놈과 요런 놈과 요런 놈이 있습니다. 맞아 틀려? 극값 가져 안 가져? 극값 가져 안 가져? 극값 가져 안 가져? 가져.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극값을 갖는다는 건 이 fx의 무슨 함수가? 도함수가 몇 개?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를 실근 가져야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걸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항상 원함수 도함수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유형 11 2차 함수 내용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유형 11 별표. 다음 넘기셔가지고 유형 12. 자, 거기 있는 놈들 외우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는 겁니다. 767번 함수 fx가 무슨 값을 갖기 위한? 극대값을 갖기 위한 상수 누구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누구를? 개형을 보라는 거야. 4차항의 개수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4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첫 시작이 증가부터 하니 감소부터 하니? 뭐부터 해? 감소. 그렇지, 감소부터. 다시 1차는 똑같다 그랬잖아. 1차 개수가 양수야? 증가야 감소야? 증가. 2차 개수 양수야? 증가 감소? 감소. 3차 증가. 4차 감소. 돈다니까? 돈다고? 계속해서 기억하시라고 이거는. 그러면 다시 4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그럼 개항의 첫 시작은 증가부터 하니 감소부터 하니? 감소부터 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의 개항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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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확장선밖에 없어.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극대 가죠 극소 가죠? 극소. 극대 가죠 극소 가죠? 몇 개? 극소. 한 개. 극대 가죠 극소 가죠? 둘 다 가죠. 극대 몇 개? 극소 몇 개? 예, 갔어 안 갔어? 개형을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서 문제 푸시라고. 뭐 이거 안 해오시려면, 유형 안 해오려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결국에 이 4차 함수 fx가 무슨 값을 가지려면,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개형 나와야 되겠네. 그 얘기는 얘의 도함수 f 플라임 x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 정확하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야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개형과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 개형을 계속해서 떠올리시면서 문제문을 풀어내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다음 그 옆에 해석은 뭐 그냥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니까 넘기시고. 얘도 넘기시고. 어떻게 할지 없겠네? 얘도 넘기시고. 오우, 잘할 수 있겠지? 잘하겠지 뭐.
유형이 살짝 바쁜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니들한테는 빡세긴 하겠지만 잘 할 수 있겠죠. 파이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진짜 설명이 오래 걸리게 뭐하냐 이거. 어우 씨, 바로 최대 수급까지 못 나가겠네 이거. 때려주려고. 와, 이거 최대 수급까지 나가버리면 토하겠구나. 자, 일단 남은 시간 먼저 부르는 문화부터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먼저 공부가 되셔야 되니까. 자, 누구부터 보시냐면 일단 735번 다음 728번 미안 728번 735번 다음 넘기셔가지고 746번 746번 다음 넘기셔서 다음에 754번 다음 761번 다음에 넘겨서 767번 다음 774번 넘겨서 787번 일단 여기까지. 너무 많이 넘겨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여기까지 확인하고 시간 여유되면 뒷부분에 대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공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공개인지 말고 좀 확인을 하고 하자. 판을 지우겠습니다.
자, 3분 뒤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질문. 아니구나. 몇 페이지니? 127 맞지 않아? 131부터야? 31페이지 질문. 없으면 32. 없으시면 33, 없고 34페이지 질문. 740. 6번. 미분가능한 함수 fx는 x는 a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 값을 갖는다. 그러면 x는 a에서 극대라는 값을 가지니까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fa는 얼마? FA는 B. 다음, F'A는 얼마? 0.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가싸가싸.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오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곡선 y는 x 곱하기 fx의 점 a인 점에서의 무엇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접선의 방정식 구하여라.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점부터? 접점 나와야겠지요? x a인 점이니까 a 콤마 뭐라고 표현이 돼야 되고? fa 땡 어떤 함수야? y는? 그걸 못 봤네. y는? 그렇지. x 곱하기 fx. 그러면 접점 y 좌표는 뭐 곱하기? a 곱하기 뭐? fa.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때 뭐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갖다 넣어야 되지? 근데 x 곱하기 fx라는 함수인 거니까 걔를 무슨 미분해줘야 돼? 곱미분해야 돼? 그럼 곱미분해야 되니까 이 함수기는 fa 플러스 a 곱하기 f 플라이 돼.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근데 fa가 얼마가 되고 b, f 플라이 a 얼마니까? 0이니까 갖다 넣으시면 그 다음에 접선 방정식 유도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나머지는 계산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35페이지 35페이지 없으시면 36쪽 762 1번. 자,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모아도록 갖도록 하는 정수 누구의 개수를 구하여라? a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여러분 식기는 얘의 무슨 함수가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무슨 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고 무슨 함수? 도함수 f 플라임 x 찾으면 3x제곱 4ax 4x 다음 플러스 a라는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구간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자, 구분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보다 2보다 4 누가 x가 그렇지.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가 그때 그소 다 가져야 되니까 이 2차 함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 서로 그렇지. 서로 다 주식으로 가져야지. 그러면 요놈의 식기가 무슨 볼록이 2차 함수인데? 그건 R은 2차 함수고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1학년과 한 내용 그대로.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R의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주식을 가져야 돼? 근데 2차 함수 넣으면 항상 못 돌려야 돼? 대체 축 돌려야 돼. 축이 누가 돼야 되니? x 나와야 나 3분의 2 나와야 되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하고 누구에서? 마이너스 얼마와 1과 얼마에서? 2에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하셔야 될 건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따져야 된다? 세 가지 따져야 된다. 첫 번째로 관계할식, 두 번째로 대칭축, 다음 세 번째로 경계점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됐어? 기억나니? 안 나? 1학년 때 우리 했습니다. 이거 2차 함수의 개형 짜릴 때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차라리 두 번째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해줄 테니까.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이 말할 때 경계점은 문제 네가 그린 그림에 있다 없다? 있다. 네가 그린 그림에 경계점 x 얼마하고 얼마? 그렇지, 그거야. 됐니? 근데 이 놈의 식기를 경계점 확인하실 때도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쳐다보면 대칭축 3분의 2잖아. 그럼 누구만 확인하면 되니? 얘는 얼마큼 떨어져 있고? 3분의 5 떨어져 있고 얘랑은 얼마 떨어져 있어? 3분의 4 떨어져 있지. 그럼 누구만 확인하면 돼? 3분의 4 떨어져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됐니? 그럼 이 놈의 식기를 우리가 쓴다는 건 결국에 첫 번째 판별식은 뭐보다 커야 되고 축은 나왔으니까 안 따져도 되고 경계점은 누구만? F 얼마만? 2만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F는 뭐보다? 0보다 크다. 크다. 둘을 만족해야 되니까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 찾으시고요. 요 모양이 1학년 때께 기억이 안 나시면 솔직히 2학년부터는 두 번째 풀이 가셔야 됩니다. 됐어? 두 번째 풀이 간다는 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지. f 프라임 x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무슨 실근?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주식을 갖는다는 건 결국에 어느 축하고의 교점을 얘기하니까 X축하고의 교점을 나타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얼마라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란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 얘기는 이때 이 결국의 함수를 못 그리는 건 누구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리기 때문에 A 때문에 못 그리니까 무조건 뭐 하라고? 이항시키라고. 그럼 이항시키면 3X제곱 마이너스 4X는 뭐? 마이너스 A 나오겠지. 그럼 이 얘기는 누구와? Y는 어떤 함수와? 3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요 2차 함수와 y는 누구하고 해? 마이너스 a하고 해? 무엇이? 교점이 서로 다른 몇 개가? 그렇지. 교점이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 교점의 x값의 범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근데 그럼 이 그래프를 뭐하라는 거야? 그리라는 거야. 무슨 볼록이에? 아래 볼록에 근이 뭐하고 뭐? 제로하고 얼마? 3분의 4가 나오는 이런 2차 함수 y는 3분의 아이쿠야 x 3x제곱 마이너스 4x 됐어? 그럼 얘를 범위를 y는 마이너스 a와 교점을 했는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2까지니까 잘라.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잘라. 마이너스 1쭉 뚝뚝뚝뚝뚝 흰둥이 2 뚝뚝뚝뚝 흰둥이 당연히 축 보고 모양을 따지셔야 된다. 축의 x 얼마? 3분의 2니까 얘가 더 가깝지요? 됐니? 그럼 y는 마이너스 a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 요 점의 y값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커야 되고 요 점의 y값보다 어때야 돼? 아래 있어야겠죠. 여기 있으면 몇 개? 두 개 나올 때 하나밖에 안 나올 테니까 표현이 얘가 싸가싸.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건 요 함수를 예를 들어 gx라고 놓는다면 g 몇 분의 몇보다 3분의 2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g 몇보다는 2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지. 이게 무조건 편합니다. 됐니? 고2, 고3 때는 이거 나쁘진 않아. 하는 건 괜찮긴 한데 이건 더 크게 나중에 니들 공부하는 데 도움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게 편하면 한다는 건 말리지 않는데 뒤에 있는 우리가 방법까지 다 접근하시려면 어쨌든 무조건 함수로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함수로 한다는 건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겠거든. 누구 때문에? 문자 A 때문에. 이런 상수나 몇 차까지가 있다면 1차까지는 무조건 뭐해? 넘겨서 풀어. 2차부터라면 넘기시면 안 돼요. 2차랑이 붙어있을 때 그때 넘기지 않고 푸시는 게 기본인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상에선. 됐니? 물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때 안 넘기는 게 편합니다. 이해갔어?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웬만하면 익혀야 그게 좀 더 편하다. 됐니? 오케이. 다음 또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질문이요. 없고요. 140페이지 없고 141페이지 142페이지 없으면 넘겨서 자, 잘 들으세요.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142페이지까지 하는데 됐니? 140 몇 페이지까지예요 라고? 2페이지까지 하는데 잘 들어 부르는 문화만 일단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6은 다 하시고요. 됐어? 유형 16은 다 해. 여기까지는 이해갔냐? 그 다음에 793번 795번 다음에 홀수만 하자. 97, 99, 801 이것만 먼저 해와. 됐니? 유형 17에서 요것만 해오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처음부터 다 해오라 그러면 여기 부분에 내가 보기에 796부터 801까지 물론 그 앞에도 막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96부터 801까지 손 안 대는 애들이 대다수일 거고 됐니? 여기 오는데 시간이 걸려. 또는 아예 가만 잡혀서 못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홀수 먼저 해와가지고 거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 활용하셔서 나머지 짝수 풀어보시라고. 물론 다 풀리시는 분은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난 초반작권은 여기 힘들 거야. 이해갔니? 일단 이 정도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796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 이 796번이 아니라 유형 17을 보면서 이 3차, 4차 함수에서 개형성 없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갔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내신의 중간 정도까지 난이도,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난이도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올 테니까. 이해갔어? 여긴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못하셔도 되니까 여기 파트는 앞부분 먼저 주력을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여기는 정말로 그냥 백지로 갖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풀어놓은 파일. 이해갔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월요일 날 6시 반 재시험입니다.